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 그분의 사역의 시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세례받을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실 때,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오해를 받으실 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못 박아 죽이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때에도 하늘아버지께서는, 성부께서는 예수님을 늘 그렇게 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음성을 공유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믿고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자체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곳에 있건 낮은 곳에 있건, 슬픈 일을 당하건 기쁜 일을 당하건,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 갈 때 또는 하나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 정체성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요, 무슨 일이 안 될 때는 내가 무슨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르내림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정체성,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잘함과 못함,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한 것과 못함, 이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비로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끝이 났고, 새로운 언약,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때가 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그토록 귀가 닳도록 들었던 선지자들의 외침, 시편을 통해서건 예언서를 통해서건 역사서를 통해서건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건 너희가 들어왔던 그 모든 구약 예언이 이제 성취됐으니 그게 바로 나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때가 찼다. 현재적으로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상당히 역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 죄인들에게,
약속의 백성들에게, 택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대단히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구약 예언의 성취인 내가 드디어 이럴 때가 왔고, 내가 이 땅에 왔고, 요한이 잡힌과 동시에 이제는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왔으며, 나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도래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옳겠느냐?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엄중한 사실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겠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 명령, 즉 회개와 믿음의 명령은 각각 다른 독립적인 두 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고 회개만 한다? 즉 이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안 믿고 회개만 한다? 이것은 넋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순절 성향 강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그들이 들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믿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그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모든 죄인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거든요. 죄인은 회개함으로 이전의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믿기만 했다? 이것도 그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회개로 바닥을 찍고 믿음으로 주님께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이 가요. 어떤 분은 뭐 회개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이 순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만 이 둘은 하나입니다. 같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회개와 믿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메시지에 합당한 반응이요, 때의 성취에 의해 야기된 종말론적 위기에 따른 적절한 응답입니다. 다시 한번요. 때의 성취에 의해 야기된 종말론적 위기에 대한 적절한 응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메시지를 받았죠. 자, 예수님의 초림의 그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분의 재림의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른 종말론적 태도는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메시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주님은 구약 백성들에게도 회개하고 믿으라고 권하셨고 명령하셨으며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예민하게 순종하고 싶으셔요?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믿는 것은 단 한 번에 끝낼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에 그 복된 생애적인 회개와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믿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의지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을 계속 견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신선한 공동체,
누구 하나 자기 목소리 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신선한 공동체, 회개와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에 대해 회개함이요, 믿음은 예수님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인데 나 같은 것을 위해 이 험한 세상에 꿰뚫고 오셔서 아기로 나셔서 부모의 밑에서 자라야 했고 때가 되어 사역하셨으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무참히 살해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을 신선하게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길이요, 이 종말론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합당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과 회개로 그때그때 자백하고 매 순간 의지하는 이 일이 그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주라 합니다. 믿음과 회개로 오늘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 첫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여, 이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쇄신되기 원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그저 과거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더욱더 신자로서 활력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 나의 죄, 이 죄 문제에 민감하게 하시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역을 더욱더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회개와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복절입니다. 귀한 광복 독립을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유의 소중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를 범치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자유로 마음껏 복음사역에 매진하며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